이번 대선 역대 가장 치열한 민생 경쟁의 장으로 만들겠습니다. 선대위가 출범한 지한 주가 지나고 오늘 두 번째 선대위 회의가 있었습니다. 지난 한주 선대위는 민생 현장을 찾아 나서고 청년들을 만나는 데 집중했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단계적 일상 회복에 돌입한 만큼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권 여당으로서의 역량을 쏟아내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오늘 선대위 회의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께 1대1 회동, 주 1회 정책 토론회를 제안드린 이유도 같습니다. 각자 정책의 내용은 다르지만 궁극적 목적은 국민의 민생입니다. 후보들이 주도해 여야 모두 합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신속하게 합의해서 아주 작은 진전이라도 실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별개로 민주당 차원에서 불로소득 공공환수를 비롯해 국민의 삶을 바꿀 여러 정책적 대안을 준비 중입니다. 민주당이 국민의 주권 의지를 제대로 실천하는 개혁 정당, 국민 삶을 보듬는 정당에 가까워질수록 국민의 지지도 넓어지고 단단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이번 대선을 역대 가장 많은 정책 토론이 이루어진 대선, 미래를 놓고 희망과 비전을 치열하게 논쟁한 장으로 만들겠습니다. 이재명은 합니다.